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철학자 키케로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크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고난이 클수록 축복도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큰 인물은 고난 중에 나오고 훌륭한 항해사는 큰 파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단순한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예,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링컨의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링컨은 겨우 15살이 되어서야 글을 떠듬떠듬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글은 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의 전기를 썼던 사람들은 링컨이 공식적으로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5세 때에는 길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 23세에는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24세 때는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고 25세는 사업이 파산하게 되어졌고 이 빚을 갚는 데 17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26살 때에는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28살 때에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게 되어지고 30세 때에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31세 때는 대통령 선거위원 출마에 패배하게 되어지고 35살 때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되어지고 36살 때는 하원 의원 공천에 탈락하게 되어지고 40세 때에는 하원 의원 재선거를 했는데 또 낙선하게 되어졌습니다. 47세 때에는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되고 48세 때에는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100표 차로 낙선하게 되어졌습니다. 50세 때는 상원 의원 출마에 또 낙선하게 됩니다. 링컨이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게 되자 그는 여러 번 깊은 좌절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링컨 주변에는 칼과 면도날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할 했어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링컨은 실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 절망이라는 환경 속에 그냥 갇혀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링컨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미끄러졌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음식점으로 달려가가지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시 깨끗하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바르고는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링컨은 52세 되던 해에 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번 더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링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시련 속에 빠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시련이 한 사람을 정오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련은 정금 같은 인격을 만드는 연단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욥도 마찬가지죠. 욥에게도 고난이 닥쳐왔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은 욥의 순수한 믿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나오죠. 그러면서 욥의 경건성을 시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절을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벌써 벌을 쓸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에 빠뜨리게 되죠. 먼저 욥의 양과 종들과 낙타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닥쳐왔었어요. 고난당하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들이 야 욥 누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 고난은 욥의 범죄에 대한 징벌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욥은 너무 가깝겠죠. 이 친구들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과 변론을 벌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때로는 욥기 3장 1절 그리고 14장 19절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뀌죠. 모든 고난이 자기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길과 장차 그가 걸어가야 할 여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알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알다라는 이 원어는 경험을 통한 이 본질적인 암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평소에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지를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욥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의 행로를 세세하고도 아주 생생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비록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비록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여전히 담겨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 중에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욥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순금같이 연단되어 나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순금처럼 단련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게 되면 궁극적인 사탄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사탄을 통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의 두 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용광로와 같은 것임이 틀림없어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용광로의 과정을 잘 보내게 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더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의 용광로를 변장된 축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갈 때에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관계와 교제 회복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이전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다 녹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잘못되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들이 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비성경적인 모습들,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다 성경의 불로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교제 부분이 회복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풍성함을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이 오게 되면 그 시련 속에서 적극적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련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은 성도들의 영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들을 녹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좋은 옥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거친 형상을 녹아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상해진 마음들이 녹아져서 주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7절에서는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뵙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잘 통과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잘 통과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이 올 때 잘 통과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이 순금처럼 나오게 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시련을 통해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욥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바르게 따라 살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순금처럼 만들어 나오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들려오는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성령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시련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욥처럼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받아 순금처럼 나오게 해 주실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일꾼이 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정신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홍익인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도자들이 있는 국회에 홍익인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만큼 나라가 도덕과 윤리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해 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할게요.